현대제철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근로자 사망 사고를 낸 현대제철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대기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3월 5일 현대제철 예상 공장에서 근무하던 2차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금연보수 작업 중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고용부는 원청인 현대제철에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하청업체 근로자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의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